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입니다. 2021년 과학예술대담 포스트 AI 시대의 문화 물리학에 대해서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박주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귀중한 자리에 저의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카이스트에서 문화를 연구하는 물리학자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아유,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번 올해 저희가 대담은 미래 도시 디지털 환상곡, 디지털 판타지아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도시 디지털 환상곡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이제 일상화됐을 때 포스트 AI 시대의 미래 도시에서 펼쳐질 새로운 환상현실의 공감 예술을 한번 탐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주영 교수님을 모셨고요. 새로운 AI 시대에 또뭐 우주, 자연 이런 물리학의 이해를 문화예술과 연결하면서 상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박주영 교수님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직접도 소개하셨는데요. 박주영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 미시간 대학에서 통계물리학, 네트워크과학, 복잡계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문화와 예술과 함께 물리학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문화물리학이라는 이제 단어를 먼저 쓰시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 예. 사실 저의 아이덴티티를 좀 알려주는 단어를 좀 많이 찾아 헤맸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물리학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만큼 세상에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거나 작동하는 원리를 배운다는 게 항상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도 기분이 좋았고, 이런 걸 알게 되면, 아, 정말 내가 보지 못했지만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우리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정해진 물리학 커리큘럼만이 벗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리학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대학교 때는 이제 특히 하도 다른 거를 공부한다고 안 나타나니까 너 이제 전과 했다며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러고서도 계속 이제 대학원에 가서 물리학 전공을 하긴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복잡계라는 말을 좀 들었었어요. 한국에서 얼핏 들었다가 이제 운 좋게도 복잡계의 본산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학교에 공부를 하게 되면서 거기 갔더니 사회학자, 물리학자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인문사회, 그다음에 미술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숨어 있는 그 시스템들의 이제 좀 원리를 밝히자라고 했었고 사실 그 접근하는 기본 사고 방식이나 해야겠다는 의지는 물리학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가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동안 이제 우리가 보통 물리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배웠던 철학이라든지 방법론들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화를 한번 물리학으로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시간 대학은 굉장히 인상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동양미술사에서는 동양미술사 20세기 최고의 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제임스 케일이라는 교수가 이제 미시간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를 하고 나중에는 버클리로 옮겼긴 했는데요. 미시간대학에 계실 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중국 미술, 특히 중국 회화의 전체 이미지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을 했고요. 당시에 이미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 필름, 그 슬라이드용 필름을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수집하는 것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있기도 전이었고 한장한장 사실 사진을 찍어서 모은다는 것은 굉장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대만에 있는 고궁박물원에 있는 모든 회화 작품을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미국으로 가지고 왔고 그것이 이제 동양 미술사를 19세기 이전에는 문자로 데이터화했다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비로소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미국에서 가장 먼저 한 대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시간 대학은 미술사 안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이제 관심이 갔는데요. 근데 이제 박준 교수님하고 대담을 하면서 제가 2년 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2019, 2020년 2년 전도 아니죠. 작년
대담을 할 때는 박준 교수님과 저희가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난 오늘은 포스트 AI, 인공지능 이제 다음을 저희가 좀 함께 상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낯설은 단어도 아니고 벌써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예술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조금 더몇 발자국 앞서가는 것들을 상상하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교수님과 포스트 AI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상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AI, 인공지능, 그리고 포스트 AI, 인공지능의 그 다음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주 AI라는 아주 뜨겁고 아주 많은 그 약속을 해주고 있는 그런 뜨거운 그 기술에 대해서 한 번에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그동안 AI가 발전한 역사라든지 현황을 볼때두 가지 좀큰 흐름을 좀알 수가 있었어요. 잠깐 AI에 대해서 정말 짧은 역사를 잠깐만 볼게요. 그 AI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잘 찾아볼 수 있는 문자된 거로는 뭐 고대 그리스 신화까지 갈 수도 있죠. 뭐 그전까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정리된 거는 하나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크레타 섬을 방어하기 위한 천인 탈로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제우스가 살아가는 이제 유로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탈로스를 만들어서 이제 그 크레타 섬을 공격하려는 적이 오면은 자동으로 싸우었었어요. 그래서 철인이 싸웠고. 이거는 사실 사람이 하는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튜링 테스트 그래서 기계가 사람을 얼마나 따라할 수 있는가라는 조류가 만들어지고 있고 좀더 나아가자면 지금 인간 모방의 기계 학습을 하는 현재 AI의 기본적인 방향을 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거 싸우는 걸더 잘하고 우리가 뭐 눈으로 보면 놓치는 패턴들을 잡아주고 하는 거. 그래서 의학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좀더 AI의 본류를 생각하는 역사를 좀 보다 보니까 또 그리스에서 피그말리온이라는 그 조각가가 만든 갈라테아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갈라테아는 뭐냐면 이제 아름다운 그 조각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항상 조각을 사랑하게 된 거죠. 사랑하게 되고 이제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갈라테아가 그 깨어나서 사람이 되죠. 그래서 피그말리온은 이그 갈라테아가 자기보다 더 잘나거나 누가 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에 행복을 느끼는 그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둘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든 인간처럼 생긴 존재인데 하나는 우리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좀더 주관적인 열정의 대상이 되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AI 또 로봇이라는 것에 대해서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사실 이두 가지 흐름이 계속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존재를 하는데 약간 재밌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AI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느냐라고 하는 예를 들어보면 사실은 여러분들 AI를 주제로 한 또는 로봇을 주제로 한 영화를 찾아보면 약간 좀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를 대신하거나 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한 로봇에 관심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의식을 갖고서 사람을 대신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기저적인 철학을 가지고서 한 50년대, 60년대 이후로 이제 AI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AI 연구의 주된 그 방향은 첫 번째 탈로스와 같은 역할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거, 특히 이제 로보틱스라고 해서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우리의 기능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저에는 이제 기계 학습이라고 해서 사실 사람 이미 존재하지 않았던 거를 기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이 했던 거를 기계들한테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사실 만들어 놓은 걸 가르치는 거는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1년 또 평생 동안 배울 수 있는 어떤 단순한 이미지나 소리는 컴퓨터는 정말 금방 하루 이틀로 배울 수도 있으니까 요즘 속도로는 그걸 통해서 이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거고 이제 패턴 인식과 뭐 판단의 고속화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는데 역시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은 있지만 이제 AI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녹아들 거냐고 생각을 또 물으면 사람들은 또다시 이제 아까 갈라테아의 철학, 갈라테아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 정말 이제는 정말 사람과 똑같은 게 나올래나? 정말 나의 어떤 말할 수 없는 열정과 사랑을 대신해 주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AI를 지금 연구하는 분들이 어쩌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난처해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런 걸 리드한다기보다는 결국 남들보다 빠르고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일을 시키는 건데 어려운 질문들을 하니까
되게 난처하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이 AI 원하는 것이 그러한데 AI 현실이 그렇지 못하면 그러면 다음에 AI는 무엇이 될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서 나온 게 이제 포스트 AI라는 말입니다. 야, 상상만 해도 저는 이제 상상하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요. AI가 처음 나왔을 때, 왜 나왔을까 생각할 때 교수님 말씀 중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혹은 뭐 싸워주는 사람과 똑같은 이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해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피그말리온 얘기하시면서 그 어떤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줘서 또 인간이 어떤 사랑을 하는 대상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다음으로 저희가 정신의학을 해보니까 인간의 어떤 공격성이라든가 뭐 사랑이라든가 이렇게 복합적인 인간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둘다 인공지능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걸 조금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로고스 파토스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로고스처럼 이성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걸 가르치려고도 하고 파토스처럼 열정을 또 인공지능에게 실으려고 하나? 그런데 포스트 AI는 좀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조금 더 사랑에 가깝고 학습보다는 뭐 이런 인상을 받는데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뭐가 제일 부족한가? 뭐가 한계인가? 뭐가 한계길래 정말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할까?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니 정말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조금 더잘 살려고 하는 건데 인간이 단 하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영원히 사는 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시간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다. 이게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AI가 사실 발전시켰을 거를 잠깐 돌아보니까 갑자기 디지털 사회가 되고 인터넷이 발전하고 컴퓨터가 발전하고 슈퍼컴퓨터급의 그 저희가 스마트폰을 들면서 너무 정보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를 또다 그것을 다루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이터를 빨리 학습을 해서 사람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줘서 우리의 어떤 유한한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데 인공지능의 어떤 가장 큰 매력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사람이 왜 시간이 필요하냐? 그냥 뭐 시간을 쓰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왜 시간을 조금만 가지려고 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다른 거뭐 데이터 정리하느라 못하니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가를 위해서 과학기술을 굉장히 발전시키는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매력적인 이유는 빠른 효율성, 그다음에 그것을 학습시켜서 내 시간을 확보해서 나의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봤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이게 너무 일상화돼서 이제 인공지능이 저의 삶의 모든 곳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도 빨리 해주고 제가 이제 남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포스트 AI라고 상상을 하고 싶은데요. 인공지능이 너무 일상화되면 내가 뭐 하고 싶지? 이제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각자 다 하고 싶은 게 다른 것 같아요. 박주영 교수님이 하고 싶은 게 다르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다르고. 근데 결국에는 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가 굉장히 개인화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보편화인 것 같아요. 뭐 가장 뭐 가짜 뉴스를 빨리 골라서 모든 사람이 진짜 뉴스를 알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알고리즘으로 뭘 최적화된 걸 찾아낸다든가. 근데 이제 나중에는 나를 위한 데이터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요. 내가 좀더 마음이 풍요롭고 내가 사랑하면서 살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행복 연결을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세상이 포스트 AI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근데 이제 막상 자유를 원하냐 물어보니까 이제 약간 겁이 덜컥 나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시고, 사실은 이제 포스트 AI를 논의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 내부에서 논의를 할때그 얘기가 참 많이, 포스트 AI가 뭐냐.
사실 답을 주지 아무도 그 자리에 답을 하지 못하니까 뭐 1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포스트 AI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빠른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더욱더 빠른 데이터 프로세싱 하게 한다라는 것도 지금보다 10배가 빨라지면 그것도 포스트 AI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AI의 그 발전의 역사를 볼 때는 사실은 AI가 43년도 정도에 이제 아이디어가 좀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한 80년도 말, 그 거의 이제 벌써 80년 동안 발전을 해왔는데 그 와중에 컴퓨터가 느려서 되는 게 없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포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건 사실은 이제 컴퓨터 빨라져서인 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냥 단 빨라지는 게 아니라 포스트 AI가 지금의 AI 이후의 AI 또는 어떻게 보면 AI가 없어진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해보니까 이거는 벽에 다 달았다라면 다른 거 있다. 그럼 거기서는 과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할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어떤 혜택이 있다고 할 때, 그렇다면 AI 이후의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그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되게 묘한 점이 하나 발견이 돼요. 제가 한 3년 전에 영국에서 잠깐 방문해서 연구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관광을 갔어요. 버스를 타고 관광을 갔는데 차가 너무너무 막히는 거예요. 런던이 서울보다도 큰 도시거든요. 도시 크기로 치면은 너무 막히니까 이제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100년, 200년 전에 마차를 타고 다닐 때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그때 마차를 탈 때의 런던의 평균 시속은 얼마이고 지금 차를 탔을 때 평균이 얼마인가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아 그때는 한뭐 시속 10km였다면 지금 한 30은 가지 않을까 얘기를 하죠.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마차를 타나 차를 타나 똑같이 한 15km 됐을 것 같다는 게딱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딘가 빨리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효율성이 있어서는 다른 마차보다 우리가 빠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빠르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자동차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시간은 어떻게 보면 늘어나긴 했을 수도 있어요. 평균 수명도 늘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갑자기 컴퓨터가 만 배가 빨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여유 시간이 만 배가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포스트아에서 주는 부분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게 아까처럼 그러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새롭게 찾는 거를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뭐 그게 자유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다음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포스트아 지금은 컴퓨터가 빨라지면 뭘할수 있을까를 묻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뭐 있을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과연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유와 사실은 그걸 찾아야 되는 책임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자유 생기는 건 맞고 근데 그거를 갖고 뭘 할까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기술 발전은 뭐 나의 삶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말씀을 해보니까 이제 내가 뭐 하지? 아주 답이 너무 간단한 거. 내가 뭐 하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 이게 정해진 대로 하는 게 많았지만 이게 축에 전환 게 진짜 내가 뭐 하지가 굉장히 중요해졌구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가 한 가지 떠오르는데요. 그 18세기 말, 그러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넘어갈 때왜 인상주의 화가들이 나왔냐 하면 사실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야외에 들고 나갈 물감의 캐리어가는 들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19세기 말에 얇은 알루미늄 그 튜브가 나오면서 그 안에 물감을 넣어서 밖에 나갈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뭐 하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일부 독특한 사람들이 물감을 갖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서 나는 뭐 할까?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야겠구나 해서 나온 게 이제 인상주의라는. 그러니까 똑같이 물감의 튜브가 발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실내에 늘 있던 대로 있었고 좀 이제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은 들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단순한 행동이지만 새로운 행동, 그다음에 내가 뭘할 것인가를 생각했던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이제 그 어떤 문화의 전환. 그러면서 그전까지는 주어진 신화를 그리는 시대에서 내가 본 것을 그리는 시대로 완전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뭐 하지? 그러니까 하는 거는 좀 멋있게 말하면 창의성인 것 같아요. 새로운 거 해보는 거. 근데 이제 크리에이티비티, 교수님께서는 또 오랫동안 논문 발표를 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읽어보니 창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궁금하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그것도 물리학자가 창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내가 뭐 하지? 이런 새로운 거뭐할때그 창의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아, 정말 어려운, 정말 익사이팅한 질문이면서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을 때 아직은 예를 들어 힘은 뭡니까? 그러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렇게 이제 뉴턴 덕분에 전 대답을 할수 있거든요. 네. 창의성은 아직 그러지 않고 창의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거를 이해함으로써 생기는 밝은 미래가 무엇일까라는 이제 희망을 갖고 항상 이제 접근을 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예로는 하나 에너지를 좀 들게요. 제가 물리학자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미술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조금만 더 이해를 할게요.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어원을 보면은 이제 생명력 뭐 이런 말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액티브한가라는 얘기. 왜냐하면 사실은 이미 우리가 에너지라는 개념을 물리적으로 정립하기 전에도 고대 그리스 그 전에서도 저 사람은 에너지가 많아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어디 가서 어쨌든 활발하고 활기가 넘치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를 이제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같이 이제 이거를 동의를 한 다음에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 또는 활력이 있다라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라고 해서 이걸 수학하면서 그 사람이 일단 이제 이제부터 이제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빨리 가고 뜨겁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빨리 가는 때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네. 뜨거울 때 갖고 있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표현을 하게 되고 아. 에너지가 사람 높이 올라가잖아요. 네. 높이 올라가는 걸 위치 에너지로 표현한 다음에 세계가 같다는 걸 증명을 해본 거예요. 와. 자, 자, 그 과학적으로 에너지라는 거 완벽하게 정리된 다음에 그거로 해서 우리가 혜택을 본게 뭐가 있죠? 뭐일까요? 에너지, 뭐, 일단, 그냥 아주 떠오르는 생각은, 일단 에너지가 발전하면서 저녁 때 불을 켜서 활동 시간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에너지가 뭔지를 물리적으로 정립하고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에너지를 무한대로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졌어요. 단지 빠른 건 에너지가 높다, 높은 건 에너지가 높다, 뜨거운 건 높다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그냥 뜨거운 건 무한히 만들 수 있고 빨리 가는 건 무한히 만들 수 있어가지고 그 에너지를 사람들한테 자, 우리가 에너지를 이해서 썼으니까 다 써. 그래가지고 밤새워 불을 켜놓고 어떤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불멍을 하려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과학적인 그런 이해하고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문명을 더뭐 이렇게 선진적으로 만드는 건 영향이 있어요. 자, 그럼 창의적이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한 거예요. 창의적이라고 한 거는 과연 그러면 창의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아까 이제 그 에너지의 발전 과정을 좀 비슷하게 보시면은 아, 하지 않은 거를 좀 찾아내는 사람이라든가 네. 없는 거를 만들어낸 사람이라든가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안에서 저런 걸 찾았을까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다 창의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각각 요즘은 그냥 그게 1종 창의성, 2종, 3종 창의성이라고 약간 멋이 없는 이름을 가지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세계가 에너지처럼 같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만들어내면 저는 진짜 SF 같은 생각인데 어떤 문제 해결의 하여튼 창의성 뭐 발전소처럼 창의성의 엔진을 만들면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는 생각하던 문제에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거의 그 기저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어떤 컴퓨터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사람의 머리를 따라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 열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오, 갑자기 인공지능이 굉장히 약간 재미가 없으려고 했다가 포스트 AI여서 그런지 창의성하고 연결되고 그 밑에 숨어 있다고 하시니까 그게 창의성이 1종이든 2종이든 3종이든 좀 재밌다는 생각이 좀 들고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왜 재밌다는 생각이 저희들 그리고 오늘 많이 같이 듣고 계신 분들에게 드냐 하면 예술은 창의성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창의적일까라고 그 단어가 왜 어울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좀 다르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90%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하는 아방가르드한 생각을 하는 거를 높이 평가한 역사가 20세기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세기까지는 좀 다르거든. 19세기는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점에서 창의적이었냐면 중세. 기독교 종교의 시대에는 사실은 신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안 보이는 신을 그림으로 그려낸 이런 놀라운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사람이 뭐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새롭게 생각, 내가 뭐 하지? 라는 생각을 처음 시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에 사실 천국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막그 유럽에서는 막 건물 천장에다가 보지도 못한 천국을 상상해서 그려놓고, 사람이 처음 만들어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손가락이 닿는 것으로 상징화를 한다든가, 그러니까는 보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들, 그런데 그거 갖다가 이제 보이는 것들, 언어로 표현하는 것들, 표현을 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와, 저 사람 진짜 기발하다, 천재적이다, 창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독특한 사람들이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그 다음에 한국이 요즘에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겠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교수님은 카이스트라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최고로 이끄는 곳에서 가장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시는 지금 그 중심에 계시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창의적인 사람을 어떻게 키울까? 그렇게 했는데 창의성을 어떻게 키울까? 혹은 내 안에서 창의성을, 여러분 안에서 창의성을, 결국 내가 뭐 하지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잘 보면 창의적인 사람은 내가 지금 창의성을 발휘해야지라는 생각을 한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하고 있는데 되게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거를 A, B, C 단계를 거쳐서 D로 가니까 창의적이더라. 이게 아니라 그냥 막 떠오르는구나. 옆에서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 보면 그냥 자유롭게 떠오른다. 그래서 자유연상과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역발상을 생각해 봤어요. 창의성이 뭐지? 어떻게 창의성을 발휘하지? 이게 아니라 창의성을 막고 있는 거,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내면 저절로 되는 거니까 혹시 우리가 어떤 창의성을 뭘 어떻게 막고 있지?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좀 분석을 하면 좀 쉽지 않나 말은 이런 반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사실은 그 창의성, 창의적이라는 말은 참 사실 사랑만큼 전 문화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창의적이다라고 할 때. 근데 기본적인 특성은 창의성은 남들이 보지 못한 거를 그러니까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거를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교육을 하거나 또는 뭐저 스스로의 창의성도 좀 높여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창의성의 뭐 정의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제일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건 이거예요. 이제 뭐 스티브 잡스 벌써 돌아가신 10년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 또 항상 이제 우리는 그분들과 같이 자랐기 때문에 저 어릴 때부터 애플 컴퓨터로 그렇게 쓰고 싶었고 매킨토시를 쓰는 순간 너무 감격을 하고, 그런데 요즘 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은 이제 잡스를 모르고 이제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상당히 말씀드리자면.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가 항상 우린 창의적인 사람, 새로운 사람들을 사는데 과연 창의성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창의적인 사람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한대요. 왜냐? 왜 이렇게 창의적인 일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아니 거기 있는 거 그냥 남들이 못 봐서 내가 먼저 봤을 뿐이어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있는데 남들이 몰랐던 걸 먼저 알아챈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잘 말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운동 에너지가 많아서 금메달을 따면 너무 자랑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아 이거 너무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거를 이제 사실 그 창의성과 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잘 알려진 것들을 잘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엮어내는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잡스는 이미 존재하던 거의 연결성을 봤기 때문에 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유명한 얘기예요. 그 크리에이티브가 커넥팅 띵스, 물건을 연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뭐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약간 또 고등학교 때 조합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n개의 물건이 있을 때 n개를 서로 연결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패턴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탐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논문을 쓰는 과학자들이 하는 게 탐험적 창의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제 개념의 공간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예술가라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배우는 뭔가 테크닉을 갖고 있는 거죠. 테크닉을 갖고 이런 거 가능하다라고 할때 이걸 사용을 하니까 그냥 그것들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방식대로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뭐 교회 같은 제 사진을 볼 때도
저렇게 금속 판을 엮어서 둥그렇게 만드는 거는 새로운 기술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만들어주게 아름답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개념 표현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도 어떤 개념의 공간의 지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만 남들 다 아는 걸 다니다가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는 내가 완전히 파악했으니까 지도에는 잘 나오지 않았던 시골길로 들어가 보는 거죠. 갔더니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게 아까 이제 좀 혁명적인 창의성을 얘기하는 게 대변환의 창의성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개념의 공간을 넓혀버리는 거죠. 사실은 탐험보다 더그 과감할 수도 있는 게 이제는 딱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도가 없는 곳에서 지도를 만드는 거죠. 형태의 파괴라든가 또 새로운 형의 창조성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창의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완벽하게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문장을 풀면서도 이세 가지 측면은 동시에 존재를 해요. 아니, 근데 내가 그냥 못본 건가? 아니면 알던 거를 조금만 잘 써보면 되려나? 아니면 아, 이거는 정말 처음부터 다 뒤집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를 학생들한테 또는 저 자신한테 이번엔 3번을 써.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그건 아니고요. 이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교훈들이 웬만한 카이스트를 다니지 않더라도 사실은 창의성이 필요로 하는 영역들은 세상의 모든 분야에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에 필요한 부분이 세 가지 가능성을 다 보면서 생각하시면 아마 차기적인 생각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요약을 해보면 너무 재미있는데, 첫 번째는 연결을 새롭게 해보기, 있는 건데 연결을 사람들이 못 시켰던 걸 한번 해보기, 커넥팅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익스플로링, 탐험. 그러니까 좀 맨날 같은 길 말고 새로운 길, 있는 길이긴 하지만 안 가본 길을 가보는 거. 근데 세 번째는 대변환, 아예 그냥 길을 만들어 버리는 거,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꼭 어느 1번, 2번, 3번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뭐 공존하기도 하고, 뭐 어떤 것이 더 강하기도 하고, 이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커넥팅을 할 때, 그 지금 인공지능도 그렇고, 뭐와 뭐를 연결시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조금 더 하나 생각해보면, 제가 자유연상, 어소시에이션이란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커넥트는 조금 더 AA가 연결되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어소시에이션은 연상이라고 하는 거는 연결이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다. 그리고 1대1이 아니라 1대다가 될 수도 있고, 그 패턴이 되게 양가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물리학은 잘 모르지만 슈레딩거 고양이처럼 얘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 관계성이 되게 양자적일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탐험이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인터넷의 총화가 된것 같아요. 그 진짜 뭐 탐험을 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뭐 우리가 어떻게 중앙아시아 어디 골짜기까지 갔겠어요? 어떻게 오로라를 보러 갔겠어요? 몇명못 봤던 거를 익스플로링 하는 거죠. 그래서 익스플로어라고 쓴게 아닐까. 그래서 탐험을 하다 보면 전혀 미지의 것들이 나오고, 안 가본 것을 상상하기가 지금 굉장히 좋아졌구나.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또 안 가본 것까지 또 추천까지 해주는. 그래서 야, 내가 진짜 이런 추천을 받고 갈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 참 궁금한 것 같아요. 대전환. 안 가본 거를 새롭게 길을 닦는. 이것도 이제 누군가 닦은 다음에 따라가야 될지, 그 길을 그냥 편하게 조금 뒤에서, 반발 뒤에서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 누가 열심히 길을 닦고 있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내가 반발 앞서서 길을 닦는 방법이 있고, 근데 또 이제 고민이 있죠. 열발 앞서가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남들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걸 하는 방법도 있고. 교수님은 그중에서 어떤 타입이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남들이 어디 있든 신경을 안 쓰고 하는 게 제가 제일 행복해요, 사실은. 제가 그거는 사실은 저희 그 지도 교수님께서 좀 가르쳐 주신 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가서 이제 한국 학생들은 워낙 시키는 걸 되게 잘해요. 잘한다는 이제 레피테이션이 있고 미국에서도 아, 한국 학생이 오면 그냥 남들보다 72배로 하면서 불평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아니 뭐 그거는 다 좋아요. 그렇게 성공해도 되고 저렇게 성공해도 되고. 하루는 처음에 이제 지도 교수님이 어떤 질문을 내주셨어요. 이거를 한번 좀 분석해서 그림을 그려봐라.
저는 이게 처음으로 주신 숙제이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틀리면 나는 이제 짐을 싸고 한국으로 가야 되는 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생각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려운 일 아니지만 정말 하나를 풀고 나서 그걸 일주일 동안 검사를 하고 코드를 바꿔보고 뭐 C를 썼다가 자바로도 해보고 혹시나 뭔가 C가 잘못됐을까 봐 언어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표현해라 그랬더니 일본어로 했다가 일본어가 안 되니 하면 좀안될것 같아서 영어로도 해보고 한글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리 해도 뭐또 답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에 가져가가지고 딱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 차려 타고 서 있었어요 한국 학생처럼 자 교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나보고 잘못됐다고 하면 나는 정말 능력이 없는 거 그랬더니 어? 재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가 과연 남들만큼 잘하느냐를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나도 알고 싶어서 좀 부탁을 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익스플로어 한다는 거는 남들이 어느 정도까지 왔으니까라는 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두고서 그걸 앞서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래.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삶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많고 세상이 여기 세상에 존재하는 물약자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뭐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거를 할 리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저는 제일 저에게 즐거움을 줬던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풀어지면 나의 즐거움도 있지만 또 어떻게든 사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새로운 시스템에 도움이 되는 것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AI가 우리가 포스트 AI로 잠깐 얘기해 봤을 때 그것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어떤 속력, 더 빠른 거, 더 잘하는 지금 하고 있는 걸더 빨리 하는 컴퓨터를 만들어겠다는 한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남들보다 몇 배를 앞서 나가겠다는 연구자도 분명히 존재를 한게 필요해요. 그분들이 있어야 저도 사실은 그런 빠른 기술 혜택을 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포스트 AI에서는 그거는 이미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직 누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 그 부분을 해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창의성이란 무엇이냐 또는 자유란 무엇이냐 들어있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세 가지 말씀에 우리가 이제 뭐 오로라를 보러 가고 중앙아시아를 보러 가는데 사람들은 그냥 가잖아요. 근데 생각해보기에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컴퓨터가 또는 AI가 과연 가만히 놔두면 나는 사막에 들어가서 새로운 기술 개척복사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니죠. 사람만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포스트 AI의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늘 있던 패턴과 다르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를 알아채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하면서 자유롭게 떠오르는 대로 할수 있는 남들과 지금까지의 패턴과 다르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처럼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문명이 발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문명이 이렇게 뭐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발전을 했다. 예를 들면 뭐 산업혁명 같이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기계가 이제 내 일자리 다 가져갔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산업혁명이 발전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이 또 새로운 걸 만들고 있는 뭐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을 할때 그게 이제 관계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과 예술의 관계, 과학기술과 문화의 관계. 그러니까 문화는 쭉 있는 거냐, 아니면은 문화와 과학기술은 둘이 손을 맞잡고 같이 가는 거냐, 아니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이 막 소외가 되는 거냐, 여러 가지 관계성을 우리가 설정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지금 문화기술대학원의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와 과학기술의 관계를 설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그것을 문명 문화랑 연결하면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 아주 거대한 질문들을 너무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머릿속에 열심히 생각을 하고 문명과 문화, 과학의 발전이 나와서 거의 3차원으로 대답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하나를 풀어보자면 일단 항상 이런 게 좋은 게 개인적인 그 생각을 통해서 문화와 과학, 예술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좀 깨달음을 시작을 하면 크게 생각을 나가니까 그 유명한 그림 중에 그 최근에 찾아진 게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화상하고
모나리자의 얼굴, 그러니까 다빈치가 모나리자하고 반반 잘라서 붙였더니 비율이 위아래로 똑같다는 그 발견 보신 적 있죠? 예, 그게 비율이 똑같아서 사실은 모나리자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화상이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여장설도 나오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 건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찾으시면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화상 모나리자 반쪽에서 붙이기 뭐 이런 거. 거기서 이제 레오나르도는 사실은 노년기의 얼굴을 그렸어요. 주름살이 있고 모나리자는 역시 젊을 때 그러니까 정말 묘령의 그 얼굴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과학과 예술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과학은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가감 없이 이제 나의 지금의 늙은 모습을 보여주고 노회한 뭐 깊은 사상을 가진 사람 이게 다빈치 자화상이고 절반에는 예술이 있다. 즉 다빈치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자신, 젊은 자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신비로움을 주는 것 해가지고 문화 그 과학과 예술의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저한테는 약간 좀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과학은 물론 상대적으로는 예술보다는 아마 조금 더 이성적 이성에서 지배가 되고 예술은 과학보다는 조금 더 감성의 지배가 되겠지만 그 어떤 세상의 질서나 과학적 이해에 대한 그 이해를 위한 열정을 갖지 않은 사람이 과학을 할수 없어요. 그리고 과학을 오래 계속하는 사람은 자기가 찾았던 과학적 이론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요. 그러면 여기서 과학이란 말을 빼고 예술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작품이 아름다우고 싶은 열정을 갖고 있고 이걸 보면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까 말했던 양분적으로 이건 이거고 대칭된다기보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표현하는 약간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더 로고스적인 게 있다면 과학일 수도 있고 조금 더 페이소스가 있다면 예술 같긴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두 개가 정말 그렇게 구분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두개 함께 가는 거라고 할때그 다음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과연 문명의 발전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정말 재밌는 예를 좀 끼워주셨는데 아까 이제 물감 튜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거기에서 그거와 동시에 발견, 동시에 이제 예술의 발전에 크게 이제 영향을 준 기술이 사실 이제 철도의 발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튜브가 있어도 걸어가야 되면 못 가거든요. 근데 철도가 있으니까 이제는 뭐 제가 모내면 파리에서 맨날 그려야 되다가 이제 어디 가가지고 저기 뭐 오를레안 가가지고 그릴 수도 있고 오를레안 아무도 못 가던 뭐 지중해에 가서도 그릴 수 있고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도 더 먼저 있어서 기술의 특징이 뭐냐면 과학이 한게 뭐냐면 사실 과학과 예술은 결국 그래서 제일 문명의 자기 그두 개가 줄수 있는 제일 좋은 영향은 도그마 깨기예요. 도그마가 나쁜 것이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어떤 사회적으로 살면서 세상을 보는 프레임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도그마는 지금 교회에서 이제 그뭐 인간과 기독교적인 신을 표현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프레임 안에서도 아름답고 창의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뭐 정말 달코다 수백 년 동안 달코다라서 새로운 게 있을 때는 그 도그마는 무게가 될수 있죠. 거기에서 그 도그마를 깨는 것이 과학과 예술이에요. 과학은 뭐 사실 다빈치가 이제 그 중세에 그걸 깨고 이제 새로운 근대로 넘어가는 예술적인 이제 그 기여도 많이 했죠. 원근법을 이제 한다든가 하는 건 동시에 과학과 예술 동시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과학적으로도 거의 동시에 과학 혁명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신이 모든 것이 중요한 도그마를 깨고 나서 이제 지구나 다른 것들도 사실 각자의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도그마 깨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새로운 기술과 겹쳐져서 이제 기차도 나오고 튜브도 나오고 하면서 그런 도그마 깨기가 과학적으로도 벌어져가지고 그 새로운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세계관이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는 아 정말 이제는 신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걸 그려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늘은 파란색이 아니라 인상파를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하늘 파란색 그리기에는 하늘을 보면은 파란색과 초록색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전에 어떤 하늘은 파랗다는 도그마를 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이 보는 나에게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들, 그런 순간적인 모습들을 찾아내는 게 지금 현대 문명의 기반이잖아요. 아까 개인화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그게 전형적으로 과학과 예술이 정말 문명을 바꿔버린 좋은 예가 된 거죠.
네. 오, 지금 약간 등골이 오싹하면서 과학과 예술이 문명을 바꾼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충격을 빵 이렇게 받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무슨 도구,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도구마에 빠져 있지? 그러니까 그걸 깨면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도구마는 뭐냐면 19세기에 학문이라는 것이 발전을 하면서 그리고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분업화, 분절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리학, 수학, 뭐 미학, 뭐 미술사학,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분류를 하고 분절을 시키면서 각자, 그 근대화라고 하는 것을 분업화라고 한것 같아요. 근데 그 도그마가 아직도 우리한테 굉장히 강해서 이런 거죠. 그냥 어떤 아이가 한 명이 있다면 그 아이가 예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동시에 굉장히 과학기술을 좋아할 수가 있는 아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는 너는 공대생이야 라고 말을 한다거나 아니야 너는 미대생이야. 그러니까 넌 미술만 해야 돼. 너는 공대생이니까 엔지니어링을 해야지라고 말하는 게 이제 19세기 이후 뭐 근대화 과정의 역할이라고 했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도그마를 깨면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도그마를 깨는 것이 아까 창의성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없는 거를 완전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제 도그마를 어떻게 깰 것이냐가 이제 궁금한데요. 일단 에너지가 좀 많아야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까 열정도 시작하고 뭔가를 깨야 되니까 네, 깨야 에너지가 되니까 어우 그뭐 에너지가 뭐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하나가 들고 그리고 남들하고 좀 도그마로 된걸 도그마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그러면 아까 연결 두 가지 창의성 중에서 남들이 연결 안한 것도 막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좀안 가본 탐험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드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것인가 동시에 교수님 말씀하신 이거 왜 하지가 있는 것 같아. 아니 힘들게 그 도구마 왜 깰까? 그거 있잖아요. 아니 도구마 깨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힘든데 왜 깨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아까 두 가지 단어를 좀 여러 번 쓰셨는데 일단 재밌으니까. 그리고 그게 되게 나한테는 너무 재밌음에 동시에 아름답게 느껴지니까 되게 좋게 느껴진다고 이제 표현을 좀 바꿔보고 되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이 그 도그마를 깨는 행동이요. 그거를 교수님은 왜 하고 계신가요? 보통 제가 이제 너무 그러니까 질문을 참 너무 재밌게 써주신 게 제가 항상 그 왜라는 말이 들어간 질문을 받으면 반드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세상에 왜처럼 힘든 게 없다. 왜냐? 묻는 사람이 어느 수준을 바라는 건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먹었어? 그러면 뭐 있으니까 먹었을 수도 아까 밥이 있는데. 또는 왜라고 할 때는 아 밥을 먹자면 우리가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라고 또 왜에 대한 대답이고 또는 신진대사 이전에 아 신진대사라는 거는 이런 진화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돼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있거든요. 왜라는 질문에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갈라테아 얘기로 돌아갔을 때 저는 그게 정말 즐거웠던 게 뭐냐면 갈라테아가 이 조각상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왜 이거를 사랑했니라고 묻는 게 과연 올바른 질문인가 생각도 잠깐 드는 거예요. 네. 그럼 궁금하게 자, 야 저기 나가면 정말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이제 뭐 연인들이 될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사랑했냐? 근데 그거는 이미 이제 저희 갈라테아를 사랑해서 거기에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중요한 딱 맞는 질문이라기보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할 때보다는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어떤 살면서 시간을 보낼 때 제일 제가 건강해지고 제일 신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되게 자유로운 거를 찾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남들이 시킬 때 온전히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네. 생기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잘못 찾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호사일 수도 있어요. 지금 현대를 사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뭐를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 역사를 보면 당연히 처음에는 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면 항상
굶었던 얘기를 하니까, 굶었던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닫아두더라도 먹고 사는 일을 했어야 되고, 그거를 하고 나면 이제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뭐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제 산업혁명이 있거든요. 물질적으로 필요성. 그다음에 그게 생기고 나면 이제 물질을 지켜야죠. 그래서 만들고 지키는 게 벌어진 다음에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아, 이제는 뭐, 먹고 사는 거에 걱정이 좀 없으니까, 옆에 사람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거. 우리 딱 배부르 나가면 얘기를 막 시작하는, 일단 MT를 가면 이제 먹고서 이제 시작하고. 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것도 막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너무 얘기하는, 그 다음에는 뭔가 사람들이 취미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만든 걸 보고 살짝 살짝 보여주고 싶어. 야, 이거 괜찮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단계는 이제는 학원을 다니면서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온전히 나만의. 나는 더 크게 보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 그거 하나라는 거를 찾게 되는 거가 사실은, 그게 사실은 이제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욕망, 욕구 단계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걸 하고 싶어하거든요. 사실은 뭐 그런 정말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걸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대단히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저의 기쁨이자 정말 이걸 하고 싶은 그런 거죠. 그걸 왜 하느냐를 묻는다기보다 그걸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에 대한 행복이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갈라테아 같은 거가 나타나줬으면 하는, 저에게 나타나줬으면 하는 것. 그리고 이게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 얘기를 했지만 사실 모두가 이런 하나씩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 이제 포스트 AI 시대 또는 뭐 일반적인 과학 발전에서 원하는 거는 각자 갖고 있는 그 무엇 하나, 내가 정말 살면서 이거는 반드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 그걸 가능해 주게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과 그 AI의 좀 계속된 발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 너무나 이렇게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결국 포스트 AI가 하고 싶은 거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메슬로가 말했던 마지막에 자아실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근데 왜 하고 싶냐면 그냥 너무 좋아. 그거 하고 있으면 하는 이제 내가 정말 나를 한번 실현해보는 거를 각자 막 다양하게 하는 게 포스트 AI일 것 같아요. 지금 AI는 다들 비슷하게 똑같이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각자 내가 잘할 수 있게 내가 좋아하는 거 너무너무 이거 하고 싶은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니까 너무 좋아 이거 재밌어 하는 그것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하는 이제 그것이 포스트 AI라고 좀 상상을 좀 낙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상하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문학 뭐 시각 예술 중에서 그 미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상상하는 사람들도 디스토피아로 상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너무 많아서 과학 인공지능이 발전했을 때막 사람이 소외되고 그다음에 예술 시각 예술하는 사람도 미래가 과연 밝을까? 기계가 압도할 거야. 막 이런 예술적인 상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거기서 뭐가 없길래 왜 저렇게 부정적이 될까? 그다음에 나는 뭐가 있길래 과학기술,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막 이게 상용화되면 나는 진짜 이게 귀찮은 일을 더 줄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즐거울 거야. 이 차이가 뭐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제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발견한 과학기술의 진리들, 원칙들이, 무엇이냐. 그 진리에 대한 문제?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과 세계가 이제 작동하는 것들이 이제 진리라고 표현을 한다면 오히려 그게 인간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더 자유롭게 그러니까는 그거 있잖아요. 그 하버드 대학교의 진리를 말하고 서울대학교는 진리는 나의 빛, Veritas Lux Mea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그 하버드 대학교가 왜 진리라고 했냐면 그 청교도들이 학교를 세울 때 진리가 너희를 뭐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기술이 결국은 인간을 더 많은 것을 하게끔 할 것이다라는 믿음 같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약간 이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포스트 AI가 됐을 때 그것을 좀더 낙관적으로 볼수 있을지 하나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많은 예술가들이 디스토피아를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과학, 자연과학하고 이 예술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다음에 진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예술이 객관적인 동시에 굉장히 주관적, 양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예술가가 주관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과학적인 세상을 그리려고 해,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았고, 그 주관적인 것조차 주관적인 게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20세기 이후에는.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 과학, 자연계의 어떤 진리, 객관성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예술가들은 자기 예술이 굉장히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주관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 멋진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브리타스 룩스 메아 질리안 아이비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얼때 생각이 나요. 그 저희가 이제 PC 채팅을 할때 이제 그 당시에 PC 채팅 뭐 나오는 하이텔 뭐 하여튼 저희 우리 세대는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이제 대학교에 가면은 그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그냥 전 세계 아주 인터넷의 초창기 형태로 접속해서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제 친구가 1학년이니까 이제 학교 이제 그 교훈을 딴다고 아이디를 베리타스 룩스메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외국인을 하다가 갑자기 외국에서 베리타스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걔는 이제 하버드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혹시 하버드냐? 그래서 아니 우리는 다른 학교다 그랬더니 너왜 따라 했냐고 이런 얘기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 이거 뭐 너무 따라한 게 티가 나나 약간 뭐 신입생으로서 뭔가 학교 아이고 이렇게 좀 새로운 근데 그걸 떠나서 그 베리타스 룩스메어라는 말을 사실 저는 베리타스 자체보다 좀더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진리라고 하는 거가 이것이 진리냐라고 묻는 것만큼은 이거는 사실 왜 그러냐는 것만큼이나 사실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지금 한 가지 문장을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은 아름답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이게 진리냐 그러면 머릿속으로 정말 많은 생각이 있어요. 여기서 너는 누구고 아름답다는 것은 누구냐? 이 사람은 왜 묻는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에스노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희 룩스메어라는 말은 내가 언젠가 너는 진리를 찾을 거라는 약속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종착점을 그러니까 종착점은 진리인데 룩스메어는 너의 인생은 종착점을 가는 길이다. 그 베리타스라는 횃불을 들고 가라는 뜻이에요. 뭘 발견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하다는 거는 나는 그 진리라는 말을 횃불로 믿고 나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간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과연 어떻게 새로운 걸 찾을 수도 있고 데드 엔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진리를 빛으로 생각하고 따라간 인생은 잘못된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과학자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예술가는 아마도 과학자보다 더좀더 그걸 주관적으로 더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진리와 예술만 진리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과학은 아무래도 지금의 형태로 보면은 딱딱 떨어맞아야 되고 어떤 그뭐 평균값을 주면 에러를 딱 보여줘가지고 여기에 뭐 항상 컴피턴스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는 뭐 기본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진리와 자유의 의미가 더 크게 발산될 수 있는 게 예술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까 질문하신 거 제가 잠깐 그냥 제 해석을 보자면 아까 주관과 객관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예술하는 것도 무조건 우리가 그 정말 실제 세계에 아무런 그 앵커 없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앵커가 존재해서 그거를 이제 객관이라고 하고 그런 자유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예술도 아까 사실 그런 과학자 입장에서 보는 어떤 진리의 의미와 그런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데서 통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예술 에서 추구하는 진리하고 과학에서 추구하는 진리, 특히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것인데, 인공지능으로 좀더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얘기할 때, 인공지능의 기술이 너무나 상용화돼서 포스트 AI로 딱 넘어가는 순간,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진짜 판타스틱이라는 앙드레김의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판타스틱. 펀타스틱, 예, 좋습니다. 너무 이거를 환상적이야. 그러니까 그거 우선 뭐 너무 판타스틱하다. 이게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걸 짓게 된게 어떻게 판타스틱하냐면 디지털리 판타스틱. 그래서 디지털 판타지야. 그다음에 그냥 판타지면 내가 본 건지 남이 본 건지 모르지만 판타지야라고 환상곡이라고 붙이면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예술의 형태. 여기까지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횃불을 들고 빛을 보며 간다는 게 너무 인상적인데요.
요즘에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를 이용한 많은 예술들이 다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포스트 AI에서는 조금 더 너무나 그냥 일상 속에서 녹아드는 횃불을 들고 가는 빛을 표현하는 예술들, 그리고 그 느낌들을 우리가 단어로, 언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게 판타스틱하다. 이렇게 아마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이, 그러니까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과학의 진리와 자유, 뭐 예술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좀 이제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추가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이 이제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공지능 덕분에 너무나 데이터가, 언어 데이터, 화상 데이터, 음악 데이터가 너무 많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 데이터 갖고 뭐 하지? 이제 이런 상상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남들이 안 하든, 이제 새로운 거를 연결을 하든, 탐험을 하든, 아이디어를 만들든, 이제 이런 시대가 됐는데, 교수님께서, 만약 교수님한테 지금 1억 건의 문자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다면 문화 물리학자이신 교수님은 이 1억 건의 문자 데이터를 갖고 뭘 하실지, 그게 이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데이터가 뭔지 뭐 분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를 갖고 어디에 어떻게 쓰고 싶은지가 궁금합니다. 예, 어제 이 질문을 사실 이제 추가로 좀 주신 것 같아요. 네. 생각하시다 이제 이거를 마무리로 하는데 멋지게 이제 재밌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생각을 하다가 저의 대답은 그 질문에 곧바로 이걸 하고 이렇게 할 거다라는 대답을 못 드리겠다는 게제 결과이어서 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뭐 예서 반문을 하자면 이 문자 그러니까 문자 데이터라고 주셨잖아요. 네. 문자 데이터가 누가 누구한테 뭐 때문에 쓴 건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이게 누군가가 뭐 어떤 글 같은 데서 댓글을 쓴다든가 또는 그냥 아주 크게 영혼이 없는 문자 메시지라면 저는 그냥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똑같이 해도 사실 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많은 생각들이 정제돼서 입을 통해서 또는 뭐 요즘 손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아주 의미 없는 오페소의 수준에서 아주 아름다운 영롱한 수정까지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그냥 문자를 이렇게 주겠다고 하면 나는 그 오페소 가능성이 있는 한 나는 받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이제 제가 약간 예전에 했던 그런 연구들인데 사실 소셜미디어나 약간 말이 좀 값싸진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미래를 보는 눈을 가려놓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다고 하면 안 되고 대신에 그거를 지금 하고서 저는 문자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정말 머릿속으로 어떤 진리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소통, 사랑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진지하게 쓴 글이라면 너무나 행복하게 받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면 저는 아까 말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좀 사람의 좋은 가치라든가 어떤 뭐 윤리도 좋고요, 열정도 좋고 그런 것들이 말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아마 그거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사람들이 그냥 내뱉는 일상 속에서 내뱉는 말 이런 건보다 아름다운 시몇 편이 더 인생 또는 문명에 대한 더 진리를 담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후자가 1억 권 연다면 저는 아주 즐겁게 받을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기술을 생각하면 문자 1억 개라는 말이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100개를 하루에 100개 보내는 거 어렵진 않잖아요. 해보면 1억을 100으로 나누면은 100만이니까 5천만인데 100만 명이 하는 수준도 안 되는 엄청 적은 수예요. 사실 작은 숫자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술이라는 게 워낙 쉬워지고 하니까 이런 1억이라는 숫자가 뭐 이렇게 너무나 쉽게 말이 나오고 그리고 뭐 그건 이제 기술이 개발돼서 발전했으니까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뭐 여러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어떤 기술의 발전이 미래에 대해서 정말 좋은 세상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결정을 해요.
그냥 지금 때가 때니만큼 제가 그뭐 듄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영화를 보고서 너무 감명을 받아서 책을 다시 읽어봤어요. 책을 예전에 한번 정말 힘들게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을 해요. 저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처음에 그 주인공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경우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인지 거기서 왜 나에게 이런 테스트를 하냐 그랬더니 너희가 이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 영어 원문으로는 어떤 그냥 대중으로서의 사람과 그 피플로서의 사람과 휴먼으로서의 사람을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거기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발전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컴퓨터에게 대신 맡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고 나니까 이제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배를 당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한 것만큼 그 컴퓨터가 맡기니까 내가 살기 편해진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휴먼으로서 인간과 피플로 인간이 구분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정말 인류의 문명을 구원할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너는 휴먼인지 피플인지 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지 아닌지. 자, 그렇다면 아까 다시 나아가서 AI가 되면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여전히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다. 네. AI를 이용해서 내가 인간성을 버리지 않고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한다고 어느 순간에도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아까 자동차 얘기 들었지만 자동차가 그렇지만 사실은 안전은 여전히 안전수칙은 버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말라졌을 뿐이지. 그런 거를 항상 어떤 기술의 발전이 있을 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포텐셜이 있냐고 할 때는 결국 잊지 말아야 할건 역시 그걸 사용하는 거는 나고 기술이 이만 발전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라는 반성을 버리는 순간 결국에는 아마 예전에 기술이 없던 시절에 노예보다도 더 슬프게 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슬프게 살아도 나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인간성을 버렸으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짧은 질문에 맞는 대답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뭔가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좀 가슴이 좀 뭉클하는데요. AI가 수많은 데이터였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좀 정제된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포스트 AI에서는 사람이 휴먼으로 사는 법, 진짜 인간다운 가치를 잘 가지고 나를 실현하는 거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너무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는 이 결론이 아닐까. 그다음에 그것을 상상하거나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과학과 예술이 그다지 다르지가 않다. 같은 것을 지향했고 지향해왔고 지향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지금 한 시간 10분 넘게 같이 들어주고 계시는데 그 길에서 내가 진짜 피플 한 사람이 돼서 이것이 정제된 데이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거기에 휩쓸려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제된 데이터를 보고 인간의 가치를 잃지 않고 휴먼이 될 것이지. 예, 내가 누군지 나를 어떻게 더 재밌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인가 라는 그 결론에 있구나라는 이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예술가들하고는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교수님과 과학자랑 했다는 게 조금 너무 굉장히 좀 감동적이고요. 여기서 교수님 그 시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오스카 와일드. 네, 그 시를 식구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혹시 별을 보고 있는. 그렇죠. 아, 예. 그 시, 아, 원전이, 그게, 원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또랑에 빠져 있다.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일부는 하늘의 별을 보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오스카 와일드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대비를 너무 잘 써요. 우리는 정말 구렁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는 별을 보고 있다라는 삶이 있는데 사실 그게 사실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또뭐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또 제가 하고 싶어 어떤 열정을 표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때 하지만 언젠가는 또 기회가 오고 언젠가는 할수 있는 게 있지 뭐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시국하고 사실은 그게 우리 모두가 동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랑에 빠져 있다면 결국에는 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 사람이 그 별이 그 진실의 횃불이 돼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겠죠. 벗어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네.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것을 아마 오늘 대담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모두 인공지능에 빠져 있지만 그 누군가는 인공지능 안에서도 별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게 포스트 AI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1시간 10분 동안 많은 분들이 교 나가시는 분도 없이 오늘의 대담을 너무 잘 같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 AI, 우리가 그 별을 볼수 있도록 그게 오늘의 하나의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교수님 많은 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서 오늘 대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 예, 저, 뭐, 벌써, 한 시간이 벌써 갔네요. 뭐 시간이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아마, 예, 오늘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좀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과학자들의 뭐 광고를 하자면,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들이나 시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과학자들에 대한 좀 새로운 이해를 좀 생각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전시립미술관 2021년 과학예술대담 미래도시 디지털 판타지아. 오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박주영 교수님을 모시고 포스트 AI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